비행기 에피소드 많잖아요. 많지 많지. 저는 독일에서 예전에 이제 한국 들어올 때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에 누가 있는 거예요. 잠깐 기다렸는데 신세경이 나오는 거예요. 오. 전 혼자서 이게 운명인가? 어? 그러면 가서 말을 걸어야 되나? 10시간 고민하니까 한국에 도착하더라고. 많이 고민했다. 야, 그때를 딱 담요를 덮어주면서 잘자.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. 스윙스는 뭐 혹시 비행기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없나 혹시? 옛날에 만났던 뭐 여자가 있었는데 그냥 같이 제주도 갈 일이 있었어요. 승무원분들이 저 알아보고 업그레이드 해줬어요. 그래서 기분 되게 좋았어요. 아 진짜? 네, 그래, 둘 다? 네, 둘 다요. 그래서 그때 좀 어깨가 좀 펴졌죠. 아, 그런 것도 아, 그렇겠네. 비행기에서 미담이 있는데 이게 세상 밖으로 안 나와. 아, 아니야, 진짜. 너무 억울해. 해봐. 이거 편집하지 마, 그러면. 내가 아이를 낳고 뭐 하다가 이제 종국이 형 먼저 미국 가 있었고 이코노미석 맨 앞에 이제 갓난아이 와 한 4살 된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얼굴이 이미 좀비야. 썩어 있어. 왜? 너무 힘드니까. 아 너무 힘드시겠다 그래서 내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아이를 좀 봐줄 테니까 조금만 주무시라고. 네, 좀 쉬세요. 딱 안았어. 그때 이제 다 취침 시간이었어. 애기를 떨어뜨렸어? 아니, 절대 안 되지. 그 내가 애기를 탁 보는데 애기 안 울어. 그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요 아씨. 물론 나의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바라지 않아도 분명히 승무원도 봤고 그 모습을 잠들지 않은 몇 분의 승객들이 그걸 봤어. 근데 왜 안 퍼져나가지? 그러면 물리법 하잖아. 안 올라와. 눈을 씻고 봐도 안 올라와. 아니 그건 그렇게 미담은 아니야 그 정도는. 근데 형이 그렇게 미담이면 그냥 좀 기다려. 나중에 또 올라올 수도 그치, 있잖아. 그치? 왜 네 입으로 먼저 얘기를 해. 야 초조하지 마. 미담은 초조하는 거 아니야.